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좀 볼까요? 189페이지. 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 189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아, 얘는 몇 조예요? 104조. 이것도 동그라미. 104조 동그라미 하고. 아, 얘도 좀 읽어봅시다. 당사자의 공박. 찾으셨죠? 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모유로 한다. 자, 먼저 104조. 동그라미 한 이유는 뭐죠? 뭘 외우라 하는 거예요? 어, 조문의 숫자. 조문의 숫자.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몇 조다? 104조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전형적인 사례 하나가 있는데, 먼저 어, 칠판을 봅시다. 노인 사례라고 유명한 사례 있어요. 아, 갑 노인, 이 사람 79세예요. 어, 79세 노인이고, 어, 일단 찍어봅시다. 이분은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아,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시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뭐 제가 어리석다고 한 게 아니고요. 판결 요지에 보면, 어, 갑 노인은 평소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 갑 노인하고 우리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어, 갑 노인은 대법원 판례를 남기신 분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대법원 판례 남길 수 있을까요? 어, 하여튼 제 주변에 아직까지 뭐 1심 판결 어, 남긴 사람 뭐 가끔 있어요. 어, 근데 2심 고등법원에 판결 난 사람 아직 없고 대법원 판결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도인은 대법원 판례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문 내용이 어떤 사람인 걸로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뭐 갑의 후손들은 뭐 대단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어, 어리석은 사람 있어. 진짜로 어리석은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판례 사실관계하고 똑같아요. 아, 그 뒤에 이제 목적물하고 금액은 제가 바꿨어요. 어, 건물 3억짜리가 있었는데 어, 갑 노인이 평생 농사만 짓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걸 을이라는 사람이 알고 어, 갑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시가로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가로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럼 매매 대금의 10%니까 1000만 원을 갑에게 주면서 매매 계약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도인이 1억 원이 큰 돈인 줄 알고 덜컥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일단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3억짜리 건물입니다. 불구하고 1억 원이라고 말을 한 건 이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3억짜리 건물을 1억 원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건 사기이다 아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개구라 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시가를 말해줄 의무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말했다. 낮은 금액을 말했다면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시가를 말해줄 의무가 있을 때는.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막대한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말하지 않은 거,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거,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시가라고 말하는 건 이건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야. 절대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에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요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우리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왜 중도금을 지급했을까요?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가 뭐죠? 하여튼 여러분 말하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 지금 있잖아요? 그걸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통 계약 체결하고 시간제 간격을 두고 중도금 지급하고 또 시간제 간격을 두고 잔금 지급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중도금 지급하는 거예요.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중도금 지급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또 중도금 지급 전이면 계약금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해지를 열자로 무슨 해지라 그러죠?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열자. 열자.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열자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다시 무슨 해제라고 한다고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체결은 바로 다음날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무슨 해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도인이 자기 건물을 너무 헐값에 싸게 팔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뭘 지급했으니까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도금을 지급한 이유는 갑노인으로 하여금 무엇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박또박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도금 지급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갑은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고 을도 도합 1억 원의 돈을 갑에게 준 거예요.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도 총 1억 원의 돈을 갑에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억하고 1억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다시 104조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찾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104조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일단 요게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로 인하여 미주랍니다. 의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이런 뜻인데 좀 넓게 해석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용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7번 볼까요? 다시 먼저 첫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일단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공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폭리자에게는 어떤 사정이 폭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 의사.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갑 이 사람 이름 뭘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이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피해자라 그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은 이름 뭐죠? 이 사람 폭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폭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 폭리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요? 현저한 불균형으로 봐줄까요? 기준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시가의 두 배 차이 나는 건 현저한 불균형으로 보지 않아요. 시가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현저한 불균형으로 봅니다. 3억하고 1억이니까 3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죠. 공박 해당돼야 안 돼요. 공박. 공박이라는 게 뭘까요? 공박. 공박은 말 그대로 궁 더하기 파괴. 궁 더하기 파괴. 궁이 뭘까요? 궁. 곤궁하다의 궁자. 곤궁하다의 궁자. 박은. 박은 절박하다의 박자입니다.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궁박이라 그럽니다. 그 쉽게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으로는 뭐냐면 그 쪼들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쪼들린다. 궁박 대표적인 궁박이고요. 그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쫓긴다. 심리적으로 쫓긴다. 이것도 궁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런 것도 궁박이고 그다음 심리적으로 쫓긴다.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그 다음 경솔은 저 사람 경솔해 라고 말할 때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주의, 베푸는 주의를 하지 않는 거 이게 경솔이고 그 다음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다만 경험이 없다는 게 갑노인이 매매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은 공박 해당돼 안 돼요? 여러분은 공박? 해당되죠. 완전 공박이죠 여러분. 1년 365일 공박이죠. 여러분 경솔 해당돼 안 돼요? 여러분 경솔 해당되죠. 막 찍잖아요 아무거나 막 경솔 해당되죠. 무경험 해당돼야 안 돼요. 여러분 완전 무경험이죠. 그러면 이때 궁박 경솔 무경험은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랬으니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노인 궁박 해당돼야 안 돼요. 갑 노인이 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급박한 뭐 쪼들림, 심리적인 쫓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박 해당되지 않고 경솔 해당돼야 한대요. 갑도인. 경솔? 완전 경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거 팔 때 제일 먼저 뭐 알아봐요? 시세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세부터 알아보는데 갑도인은 그거 안 알아본 거니까 경솔 해당돼야 한대요. 경솔 해당되죠. 100% 경솔. 무경험 해당돼야 한대요. 이게 중요한 편이죠. 갑도인은 농촌에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갑도인은 세상 물정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경험 해당돼야 한대요. 돼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두 가지를 갖췄으니까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죠? 이용의사. 이용의사. 밑에 갑도인이 경솔하다 또는 무경험하다라는 걸 을이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을에게 이용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를 보면 이용의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걸 보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로 먹으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용의사 있다 없다? 있죠. 요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됐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이 계약이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적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 부분에서 두 개를 공부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 두 번째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조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이제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원래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한 유형이었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원래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한 유형이었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독자적으로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걸 무슨 급여라고 한다 그랬죠? 불법은행 급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거 역시 불법원이 급여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여긴 그 이 노인 사례의 경우에는 잘 따라오세요. 쓴다고 해결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이 노인 사례의 경우에는 불법원이 급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다시 이 노인 사례의 경우에는 불법원이 급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단 갑은 뭘 줬어요?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줬죠. 그다음 을은 뭘 줬죠? 1억 줬잖아요. 1억 줬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뭘 하고 급여를 하고 을도 급여를 한 거예요. 아까 첩계약 사례는 잘 봐요. 첩계약 사례는 갑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병에게 건물을 증여줬죠. 여기는 누구만 급여를 한 거예요? 갑만 급여를 한 거예요. 갑만 준 게 있으니까 갑만 급여를 했는데 노인 사례의 경우에는 갑도 소유권을 이전해 줬고 을도 돈을 줬으니까 이거는 노인 사례의 경우에는 불법원이 급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두 사람. 그러면 불법원이 급여 가는 조문이 746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법원이 급여의 경우에 먼저 746조 본문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문이 적용이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서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름만 정확하게 붙이면 돼요. 이름만. 그러면 갑도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줬고 을도 매매대금 지급한 거죠. 그럼 먼저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준 거 갑이 한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줬죠. 그럼 갑이 한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이 사람은 급여자. 갑은 물건을 준 사람이니까 누가 소유권 넘겨받았죠? 을이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럼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은 급여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될까요? 이 사람? 수익자. 자, 누구도 누구한테 돈을 줬어요? 을도 갑에게 돈을 준 거죠. 밑에 을이 1억 원에 돈을 준 것도 불법원의 급여인 거예요. 급여. 그러니까 을도 돈을 줬으니까 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 뭐예요? 급여자. 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수익자. 그러니까 당사자 이름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은 계속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의 반환 청구 시에는 본문이 적용이 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을에 반한 청구 시에는 본문이 적용이 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그럼 이게 본문이 적용되는지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일단 요놈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는 거고 둘 모두에게 있으면 본문이 적용되는 거. 본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 단서가 적용되는지 먼저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다시 갑이 건물 소유가를 이전해 준 거죠. 그럼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갑은 급여자, 을은 수익자예요. 그 밑에 요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746조 본문이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단서가 적용되려면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수익자에게만 있어야 되죠. 그럼 갑의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수익자는 누구예요? 을이고 노인 사례의 경우는 을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니까 이 사람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반환 청구할 때는 746조 본문이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돼요. 단서가 적용되니까 갑은 을에게 3억짜리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 을의 급여 시에 을에 그러니까 을도 1억 원에 돈을 준 거죠. 을도 1억 원에 돈을 준 거예요. 밑에 요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를 하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려면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 갑에게 있어야 되죠. 갑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이 갑도인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이니까 불법의 원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반환 청구할 때는 746조 본문이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 본문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갑은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은 1억 원의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결론은 갑도인은 3억짜리 건물 소유권 되찾아가지고 올 수 있고 1억 원의 돈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 갑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갑도인 내가 보기에는 재산 증식의 대가예요. 이게 노인 사람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이거예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니까 얘도 무슨 무효가 될까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에서 두 개 공부한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첫 번째 무슨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 얘네들은 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여서 뭐로 된다? 무효. 둘 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는 뜻이 뭐예요? 무효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법률행위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칠판을 볼까요? 법률행위는 뜻이 뭐라 그러죠? 법률행위. 네, 좋아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항상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니까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해보는 겁니다. 출발해 볼까요? 갑,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건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건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맞죠? 우리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했어요. 이거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의사표시 맞죠? 그 다음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건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의사표시 맞죠? 그리고 학원 그 다니면서 이제 밥 먹는 거 좀 적응돼요? 우리 몇 시에 밥 먹죠? 2시에 밥 먹잖아. 2시에. 2시에 밥 먹는 거 적응돼요? 됐어요 이제? 저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게 안 맞더라고요. 12시나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10시에 수업 시작해서 2시에 끝나니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안 먹고 사는데 한 6시면 눈 뜨거든요. 눈 떠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밥 몇 시에 먹냐면 거의 2시, 2시 반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 계속 오래 해야 되나? 이게 또 이제 몸에 또 밴 거예요. 돼가지고. 그 다음 저녁에도 수업 7시에 하잖아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 쉬지를 못하고 주로 뭐 하냐면 일단 학습 질문 답다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 교재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 만들어야 되고 뭐 1년 내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사는 게. 왜냐면 그 여러분 그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해서 선생님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같은 팀 안에 있긴 한데 한 번도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결혼 선생님 뭐 얼굴 볼 일이 없죠. 공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뭐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1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볼 건데 미리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밥 한 번 딱 먹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엄청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보람 있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합격자 모임 갈 때. 그때 좋아요. 합격자 모임 갈 때. 그때는 참 좋아요. 그 여러분도 학원에 이렇게 있다가 합격자 모임에 꼭 오시길 바래요. 합격해도 합격자 모임 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자리가 이제 너무 그 합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연말에 서울 시내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넓은 데 고른 게 코엑스에 한 2천 명 들어갈 차를 이번에 간신히 구했어요.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격자 모임 합니다. 이게 팝업창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신청 받잖아요. 10분이면 다 차요.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뭐.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 오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합격하는 것보다. 근데 그날 되게 일찍 가거든요. 저 되게 일찍 가는데 그날 한날 있었던 모든 걸 웬만한 머릿속에 많이 담으려고 그래요. 일단 우리 그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가가지고 그 세트 준비하고 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 보면 밥도 못 먹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야 뭐 거기서 식사도 되게 좋은 거 해주니까 1인당 10만 원짜리 주거든요. 되게 잘해줘요. 회사에선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밥도 못 먹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들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계속 이제 그 무슨 햄버거 정도 먹고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행사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실장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 있죠. 합격한 사람 와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거 웬만하면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 저도 힘들 때 많은데 언제 힘드냐면 여러분 점수 안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 안 나와서 여러분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맨날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3월달도 40, 4월달도 40, 5월달도 45? 그럼 벌써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은 막판에 쭉 올라가 내리죠. 복과목은 항상 그래. 막판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만 하면 점수가 막판에 10점, 20점, 30점, 어떤 분은 40점 올라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동영 때 40점 맞았는데 시험장 가서 77.5 맞았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래도 끝까지 참고 하시기 바래요. 자, 다시 그럼 이쪽으로 와서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어? 의사표시 맞죠?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럼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에 올라타는 거 이런 건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올라타면 버스 회사가 나하고 승차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게 돼요. 승차 계약이 성립하니까 버스에 올라타는 건 당연히 의사표시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건인데 갑이 유언서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아가에게 줘라 라고 유언장에 쓰고 죽었어요. 이거 유명한 아가 사건입니다. 이게 나의 전 재산을 아가에게 줘라 라고 얘기하고 유언장에 쓰고 죽은 거예요. 이거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의사표시죠. 유언장에다 재산 누구한테 줘라라고 말하는 거 의사표시예요. 대신 문제가 되는 건 이 아가가 누구냐는 거죠. 아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이 평소 누구를 아가라고 불러왔느냐라는 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뭐 며느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며느리를 아가라고 불러왔다. 며느리한테 재산이 다 가는 거고 자기 아들을 아가라고 불러왔다. 그럼 이제 아들한테 재산이 다 가는 거고 자기 마누라를 아가라고 불러왔다.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마누라가 불러왔다면 거기 재산 다 가는 거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기당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기당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말한 거 이런 건 의사표시도 아니다. 의사표시 맞죠? 그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사주기로 했다고 하고 수업했죠? 자동차?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 사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런 건 의사표시 2단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약속하는 건 의사표시 2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사표시 맞는데 얘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옆자한테 야 오늘 끝나고 나랑 민법 공부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죠. 민법 공부 같이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건 의사표시 2단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의사표시가 되는데 위에 건 의사표시가 되는데 밑에 건 의사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 요소 하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예, 여기는 다 법률관계. 생일선물 사주로 약속하는 거 공부같이 하자고 말하는 거 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관계에 해당해야 돼요? 법률관계에 해당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하나 써봅시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한 장 넘어가서 양으로 1번에 보면 의사표시에 의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죠. 의사표시에 의 땡땡, 의사표시에 의 땡땡 하시고 불러드리는 내용을 써봅니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의사표시에 의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그러면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쓰셨어요? 자, 그러면 용어 좀 통일 하나 해봅시다. 갑 건물 소유자인데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 건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먼저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 뭘까요? 청약. 청약자.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승낙자가 아니고 승낙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은 청약자, 을은 상대방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의사를 표시했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죠. 이때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 또는 의사표시자 이렇게 부르는데 용어를 좀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표의자라고 하는 게 좋은지 의사표시자라고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로 하는 게 좋다. 흔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의사표시자가 좋다. 표의자로 통일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 학원마다 다 달라요. 제가 맞군이 4개 학원이 있고 오전 야간이 니까 8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표의자 어떤 데는 의사표시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의자로 통일하도록 하겠어요. 어제는 오전은 표의자 야간은 의사표시자였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써가지고 작년에 수업할 때 그 8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여기는 표의자로 통일. 자, 그럼 이때 갑은 표의자라고 하고 을은 상대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 의사표시를 이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일정한 심리적 과정이라는 걸 좀 거쳐요. 먼저 갑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뭐 이사 가기 위해서 건물을 1억 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을에게 말로 했다 또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뭐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뭐 한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 가기 위해서 이게 청약을 하게 된 이유죠. 청약을 하게 된 이유라고 해서 이건 동기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이유 이걸 동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억 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건 이건 효과의사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의사? 효과의사. 을에게 말해봐야지 라고 갑이 생각하는 건 이건 표시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한 효과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걸 표시의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했다 편지를 보냈다 이건 표시행위라고 그래요. 일단 이 순서를 잘 외웁니다.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4단계가 뭐죠? 보고 읽어볼까요? 첫 번째 동기 그 다음
교과 의사, 그다음 표시 의사, 그다음 표시 행위. 한 번 더. 동기 교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더 빨리 해 보겠어요. 시작. 더 빨리. 이게 얘가 입에 잘 붙어야 돼요. 해보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죠. 표시 의사, 표시 행위. 그러니까 동기 효과 의사까지는 잘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그 부분 더 빨리 반복해서 해보겠어요.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더 빨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더 빨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표시 의사, 표시 행위. 표시 의사, 표시 행위. 그러니까 입에 붙을 때까지 다시 쭉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다시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러면 실제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여러분 학원 수강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을 수강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자격증을 따려고 이게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연간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의 계약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건 무슨 의사? 효과 의사. 그 다음 데스크에 이걸 말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표시의사. 그 다음 카드를 이렇게 긁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표시의사가 되는 거죠. 표시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순서가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이런 순서로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기라는 게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 표현할 때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수설에 따르면 표시의사 역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의사표시를 성립시키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용인 거 두 가지는 뭐와 뭐예요?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예요. 다시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 그래서 의사표시를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합니다. 의사표시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고 그 다음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는 두 가지를 짜서 의사표시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사표시란 뭘 결정해서 효과의사를 결정해서 이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고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제대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And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럽니다. 다시 무슨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존재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다시 의사표시의 존재 이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요건이죠? 성립요건. 성립요건.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효력요건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요건 갖췄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니까 효력요건까지 갖춘 거죠. 그럼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하게 되죠? 유효하게 돼서 실제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는 갑이 원한 대로, 을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만 조문 하나 만들어 두면 되고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 이 사람이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고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고 계약서에는 1천만 원으로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불일치하죠. 불일치. 또는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먹고 1억 원에 제대로 표시를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이건 앞에 이걸 붙입니다. 무슨 의사표시라고 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 의사표시일 때는 의혹한 대로 효과가 생기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이때는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려면 법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그 191페이지 먼저 봐봐요. 191페이지에 보면, 약간 밑줄 할 건 아닙니다. 먼저, 의사표시 규정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통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학살의 준말입니다. 이게.
통설은 의사 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하고 하자인은 의사 표시로 나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봐봐요. 먼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읽어볼까요? 비진의 표시, 통종어의 표시, 차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문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몇 조예요? 107조. 통종어의 표시는 108조. 차고는 109조. 그 다음 그 밑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게 사기, 강박인데 얘는 몇 조예요? 110조. 그럼 결국 이걸 외웁시다. 비진의 표시 몇 조? 107조. 통종어의 표시 108조. 차고 109조. 사기, 강박 110조.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요 비진의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이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